평일을 기록한 영상일기. 아침에 출근을 한다. 찬영이가 간밤에 잘 자줘서 그래도 편했다. 체육관 문을 열고 수업을 시작하기 전 운동을 시작한다. 요즘은 개인 운동을 가동 범위 확보해주는 스트레칭 위주로 한다. PT를 한다는 건 운동량이 많기 때문에 다른 운동은 더 못하겠고 그야말로 살려고 하는 생존 운동이다. 제퍼슨 컬을 했다. 무게를 들고 제퍼슨 컬을 했다. 다시 스트레칭. 발 바꿔서 다시 스트레칭. 점심을 먹으러 밖으로 나왔는데 하늘이 보기 좋다. 오늘은 킹원 식당. 평일 점심 메뉴의 90%는 자반구이를 먹는 것 같다. 음식의 구성과 맛이 좋다. 한번 가보시라는. 수염빗으로 쓰려고 주문한 솔이 도착했다. 문호가 수염이 별로 없어서 맨살 빚는 거 아니냐고 놀렸다. 살이 조금 빨개지는 것 같기도. 4월에 있을 아마추어 시합에 출전하는 회원님의 수업을 했다. 패드를 치고 레슬링을 하고 다시 패드를 쳤다. 퇴근을 했다. 집에 와서 찬영이와 잤다. 이날은 내 인생 최대의 오한을 느껴봤다. 정말 추워서 뒤지는 줄 알았다. 결국 다음날 아침 병원을 방문. 찬영이에게 바이러스성 장염으로 옮은 것 같다. 링겔를 맞았다. 건강이 최고다. 링겔를 맞고 계속 잤더니 회복된 것 같아 찬영이를 데리러 나왔다. 찬영이가 열흘 넘게 아파서 대신 아파주고 싶었는데 마침내 대신 아파주고 있다. 아프지 마라 찬영군. 집에 돌아와서 자고 계속 잤다. 하루 종일 잤더니 많이 회복됐다. 아내와 일정이 겹쳐 출퇴근을 같이 하고 있다. 내가 싸온 딸기 과즙이 흘러 아내의 흰 바지가 물들었다. 스미마셍. 내가 좋아하는 엑스트라 오디너리에서 바지를 사다 배달하기로 한다. 참 헌신적인 남편 같으니라고. 수업을 하면 에너지를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면 다시 또 충전이 된다. 잘 치시면. 회원님께서 요즘 유튜브 안 하냐고 물어보셨는데 지금 열심히 편집 중입니다. 퇴근 후에 집에 돌아와 좋아하는 유튜브 몇 개를 보고 잤다. 출근길에 집에서 싸운 샌드위치를 먹었다. 열흘 전에 했던 검진 결과를 들으러 병원에 방문을 했다. 다행히 큰 이상은 없다고 했다. 병원은 정말 싫다. 출근을 하니 문호군이 수업을 하고 있었다. 나는 수업 전에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벤치프레스를 조금 했다. 웨이트를 안 하니 가슴이 다리미로 다려놓은 것 같다. 점심은 하하도시락에 제육도시락. 정신없이 수업하느라 영상도 못 찍었다. 이번 주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짓수 영상을 조금 봤다. 유튜브를 시작한 이유가 아카이빙을 목적으로 한 거였는데 초심을 잃은 것 같고 너무 소홀했던 것 같아 매번 똑같은 일상이고 노잼이지만 초심을 찾고자 평일 일기를 만들어 봤다. 느낀 점은 음성 녹음된 내 목소리가 너무 별로다. 끝.